지하철이요? 저 지하철 탈 줄 모르는데 힘. 카드 찍고 타면 된다고요? 뿌. 아 아저씨, 아저씨. 왜? 아저씨 못 오신데? 오, 아저씨께서 차가 고장 나셔서 지하철 타고 가라는데 나 지하철 탈 줄 모른단 말이야. 나 지하철 탈 줄 아는데. 어 그래? 어떻게 타는 건데? 난 길도 모른다 뿌. 너 어디 살아? 나 햇빛 마을 살아. 어? 햇빛 마을? 나도 거기 사는데 내가 같이 가줄까? 진짜? 그래 그럼 되겠다. 이제 해결됐으니까 울지 마. 너 정말 스윗하구나 햇. 지하철이 굉장히 힙하다 햇. 아예 처음 타봐? 아니지, 어렸을 때 타봤지 햇. 그런데 지금 다시 봐도 뭐 비슷하네 햇. 어? 저기 앉으면 되겠다 뿌. 너무 좋다 뿌. 너는 안 앉아? 나 원래 서서 가는데 오늘 앉아야겠다. 그런데 말이야, 너 내 생일이 언젠 줄 알아? 갈래, 너 생일? 글쎄, 힌트 주면 맞춰볼게. 좋아, 힌트로 세 글자야, 거짓말. 거짓말? 생일이 거짓말? 어? 만우절. 정답! 에이! 내 생일은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 아니고 진짜 내 생일이야. 진짜 거짓말 같아서 친구들이 안 믿겠다. 응, 진짜로 친구들이 안 믿어줘서 내 생일 파티도 안 해주고 그랬대. 뿌. 아, 속상했겠네. 응, 그래서 그냥 혼자. 어, 내 가방. 어, 가방. 안돼, 내 가방을 훔쳐갔어. 오늘 낮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한 도둑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도둑을 잡은 시민은 다름 아닌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먹어. 맛있다. 차가 맛있어. 중학교 2학년이면 야, 너 나이야? 어, 그러니까 도둑을 때려줬다니.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 잡을 것 같은데. 너는 잡지 마, 도망가. 응? 괜히 쫓아가다가 큰일 나. 응. 안녕하세요 뿌. 어, 양갈래다. 어, 갈래 왔니? 네, 안녕하세요 햇. 너 밥은 먹었니? 네, 먹었습니다 뿌. 그래, 그럼 과일 먹을래? 네, 감사합니다 햇. 어? 근데 저거 내 얘긴데? 응? 아줌마, 저거 제 가방 가져간 거예요, 도둑이. 오늘 오후 4시경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한 학생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도둑. 10분여의 추격 끝에 잡혔습니다. 친구가 가방을 뺏겨서 바로 쫓아갔어요. 그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가방을 찾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쟤 우리 반이다? 어머, 진짜? 야, 신기하다, 야. 얼굴도 잘생겼네. 갈래야 이거. 내가 아까 학교에서 좀 물어봤거든? 근데 전 학생 쟤 대박이야. 태권도는 품띠인데 검도 3단에 유도 4단에 무에타이 막 계속했대. 완전 인간 무기. 헷! 그렇게나 쎄? 그럼 양갈래, 너 저기 있는 가방 도둑당한 사람이 너야? 응, 전학남이 내 가방 다시 찾아줬다 헷. 우와, 완전 드라마다. 신기하다 캐릭이 귀여워 미키. 우! 완전 대박.
들어와서 어 저거 내 가방인데? 막 바로 이러면서 그랬다니까? 우와 그럼 한나미가 도둑을 잡은 거야? 어 막 뛰어와서 날라차기로 이렇게 탁 한 다음에 유도로 업어치기로 탁 게다가 제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검도 3단, 유도 4단, 무에타이, 태권도 계속했대. 엄청 쎄. 장난 아니야. 유도 3단에 유도 4단? 야 어제 완전 대박이야. 내가 딱 눈을 떴는데 완전 빛처럼 날아갔어. 무슨 빛처럼 날아가. 우리 무도인들끼리는 말이야 뭔가 통하는 게 있어, 그치? 어? 어어 통하는 게 있지. 뭐야 갑자기 남반전? 친한 척하는 느낌? 나는 화장실 가야겠다. 박수인 왜? 화장실 가자 했? 나 안 가. 비밀 얘기할 거 있는데 그냥 나 비밀로 해야겠다 뿌. 가야지. 그래 가자 뿌. 비밀 뭔데 비밀 빨리 말해. 내가 진짜 어제 도둑을 만났었거든.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전학남이 구해줬다며. 그래 근데 쟤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너를 좋아한다고? 너 또 착각하지 마 진짜. 그것도 병이거든. 진짠데. 왜냐면 내가 엄청난 단서를 알아냈거든. 엄청난 단서? 그게 뭔데? 김 기사님이 못 오신다고 해서 지하철을 못 탄다고 울고 있을 때 전학남이 나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봤었거든? 그런데? 그래서 내가 햇빛마을 산다고 하니까 어? 마침 잘 됐네? 자기도 거기 사니까 자기가 지하철 타는 걸 알려준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근데 사실 걔 달빛마을 산다? 야, 친구야! 학교 끝나고 게임 한 판 고? 좋지! 근처 PC방 고? 어느 동네 살아? 요새 영달이랑 같이 가던데 달빛마을 살아? 아니, 나 달빛마을 살아. 달빛마을 살아? 햇빛마을이랑 완전 반대인데? 어쨌든 우리 동네네. PC방에서 만나면 되겠다. 그래, 가까우니까 달빛 PC방에서 보자. 아, 거기 알지?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어. 진짜? 안 먹어봤는데. 오늘 먹어봐. 너 난리나. 그래, 이따 가서 먹어볼게. 나는 짜파게티 먹어야지. 달빛 마을? 거기는 너네 집이랑 완전 반대잖아. 그래 나랑 같이 가고 싶어서 일부러 거짓말한 거야. 같은 동네 산다고.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여기 아무도 없지? 우연히 선생님 책상에 놓인 걔 인적사항을 보게 되었는데 주소가 세상에 달빛이더라고. 대박이지? 봤지? 나 좋아하는 거 맞지? 내 말 맞지? 헷! 완전 대박. 빼박이네? 왜? 어제 일이 고마워서 내가 밥을 사주고 싶은데. 아이 괜찮아 뭘 사줘. 당연한 거지. 그래도 밥 한 끼는 사주게 해주지? 돈가스. 돈가스? 치동과 떡볶이 조합 어떠냐 해? 너무 좋지. 벌써부터 친구인다. 좋으면 이따 같이 먹으러 가자 해. 그래. 아, 헤이 반장? 반장? 어, 무도인 왜? 아, 나 오늘 PC방 못 갈 것 같은데.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앞에서 다 들었다. PC방보다 중요하냐? 좋아, 다음에 참여 고. 오케이, 다음에 김치볶음밥 고. 연애 아래 학교에서 자, 조용 수업 시작한다.
조금 특별한 숙제를 내주려고 해요. 비키야! 비키야! 일어나라. 특별한 숙제 뭐냐 하면 바로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친구에게 선물해주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물건?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던가. 추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좋아요 배지에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 배지를 유튜브 하는 친구에게 줄 거야. 그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추억이 깃든 선물을 선물해주는 거지. 아, 그렇게? 추억이 깃든 물건을 친구에게 준다? 선생님, 그거 혹시 수행평가인가요? 뭐 수행평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특별한 이벤트 같은 숙제? 그럼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응,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들이 아주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봤어. 좋지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추억이 깃든 물건이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네. 아, 전학남 학생 있습니다. 네? 저 멀리 다른 별에서 만났을지 몰라. 거기선 우리가 절친이었을지도. 몇 천년이 돌아 지친 걸음으로 마주쳤지만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눈동그래진 거야.